Hello everybody. 안녕하세요. Maximus English의 맥쌤입니다. 오늘은 저랑 영문법 동명사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동명사는 간단히 말해서 동사 원형에 ing를 붙인 형태로 우리말 뭐뭐 하기 또는 뭐뭐 하는 것이란 뜻을 만들어 줍니다. 예를 들어 보다란 뜻의 동사 see에 우리가 ing를 붙여서 동명사를 만들게 되면 seeing 즉 우리말 보기 또는 보는 것이란 뜻이 되고 마찬가지로 믿다란 뜻의 동사 believe에 ing를 붙여서 동명사를 만들게 되면 believing 즉 우리말 믿기 또는 믿는 것이 되는 거죠. 그럼 우리 영화 속 대사 한번 들어볼까요? Seeing is believing. 영상 속 대사는 바로 Seeing is believing. Seeing is believing. 우리말로 보는 것이 믿는 것이다 라는 뜻이 됩니다. 즉 백문이 불여일견이요 라는 뜻이 되는 거죠. 해당 문장에서처럼 동명사는 뭐뭐 하는 것, 뭐뭐 하기란 뜻으로 명사 역할을 해서 문장에서 Seeing처럼 주어 역할 또는 believing처럼 비동사 뒤에 위치하는 보어 역할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making many friends is important. making many friends is important 라는 문장에선 우리말 많은 친구들을 만드는 것에 해당하는 동명사 의미 덩어리 making many friends가 문장에서 주어 역할을 하고 있죠. 그래서 전체 문장 많은 친구들을 만드는 것은 중요해. 즉, making many friends is important. making many friends is important. 라는 문장이 완성되는 겁니다. 참고로 동명사가 문장에서 주어 역할을 하게 되면 이 동명사는 단수 취급을 해야 한다는 것. 즉, 그에 따라서 뒤에 위치하는 동사도 단수 취급이 된다는 걸 꼭 같이 기억해 주세요. 또 다른 예로 My hobby is playing basketball with my friends. My hobby is playing basketball with my friends. 라는 문장에서 우리말 내 친구들과 함께 농구를 하는 것에 해당하는 동명사 의미 덩어리 playing basketball with my friends가 문장에서 비동사 뒤에 위치하는 보어 역할을 해서 전체 문장 내 취미는 친구들과 함께 농구를 하는 것이다. 즉 my hobby is playing basketball with my friends 라는 문장이 완성되는 거죠. 앞서 배운 것처럼 주어와 보어 자리에 위치하는 동명사는 to 플러스 동사 원형의 형태를 가진 to 부정사로 대체가 가능합니다. 뭐냐면 to 부정사도 명사적 용법이라고 해서 뭐뭐 하는 것 또는 뭐뭐 하기란 우리말 뜻으로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이에요. 즉 seeing is believing 이란 문장은 to see is to believe. to see is to believe 라고 할 수도 있고 마찬가지로 making many friends is important 라는 문장도 to make many friends is important. to make many friends is important 라고 바꿔 쓸 수 있는 거죠. 참고로 to 부정사가 문장의 주어 자리에 위치하게 되면 가짜 주어 it을 문장의 주어에 놓고 진짜 주어인 to 부정사의 의미 덩어리는 문장 끝에 빼서 it is important to make many friends. It is important to make many friends 라고 문장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It's important to remain focu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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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다면 이제 문장에서 목적어 자리에 위치하는 동명사들은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우선 비동사를 제외한 목적어를 필요로 하는 일반 동사들 뒤에 동명사가 항상 위치할 수 있다는 건 아니라는 거 꼭 기억해 주세요. 앞에 위치하고 있는 일반 동사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뒤에 목적어 자리에는 동명사만이 위치할 수도 있고요. 혹은 반대로 to 부정사만이 위치할 수도 있어요. 아니면 동명사와 to 부정사가 모두 둘 다 위치할 수도 있습니다. 자, 좀 더 구체적으로 예문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I enjoy reading books.
I enjoy reading books 에서처럼 즐기다란 뜻의 일반 동사 enjoy, enjoy 뒤에는 목적어 자리에 to 부정사가 올 수가 없고 동명사만 위치할 수 있어요. 즉, I enjoy to read books라고 얘기하면 틀린 문장이 되는 거고 I enjoy reading books라고 얘기해야지 맞는 문장이 되는 거죠. 반면에 I plan to read books, I plan to read books 에서처럼 계획하다란 뜻의 일반 동사 plan 뒤에 목적어 자리에는 동명사는 올 수가 없고 오직 to 부정사만이 위치할 수가 있습니다. 즉, I plan reading books 라고 얘기하면 틀린 문장이고 I plan to read books 라고 말해야지 맞는 문장인 거죠. 자, 그렇다면 도대체 이 둘은 어떤 차이가 있는 걸까요? 포인트는 바로 앞에 위치한 동사의 성격입니다. enjoy는 그 의미 자체가 즐기다 라는 뜻으로 바로 지금 이 순간 현재의 지향적 성격을 가진 동사죠. 이렇게 현재 지향적 의미를 가진 동사들 예를 들어 finish, 끝내다, give up, 포기하다, keep, 유지하다 또는 계속하다, avoid, 피하다, mind, 꺼려하다, postpone, 연기하다, 미루다, enjoy, 즐기다, practice, 연습하다, consider, 심사숙고하다 이런 식의 동사들이 있거든요. 이러한 동사들 뒤에는 반드시 동명사가 목적어로 위치해야 하는 거죠. 반면에 plan, 계획하다란 뜻의 plan은 그 의미 자체가 미래지향적 성격의 동사예요. 이렇게 미래지향적 성격의 의미를 가진 동사들로는 plan, 계획하다, expect, 기대하다 또는 예상하다, wish, 소망하다, want, 원하다, need, 필요로 하다, decide, 결정하다, promise, 약속하다 등이 있고요. 이들 뒤에는 반드시 to 부정사가 목적어로 위치해야 한다는 차이점이 존재하는 겁니다. 그리고 앞서 배운 두 종류의 동사들과는 다르게 선호 감정과 관련된 동사들, 예를 들어 like, love, hate, prefer 등의 동사들하고 시작과 관련된 동사들, start, begin, continue 등의 동사들은 목적어 자리에 to 부정사와 동명사가 모두 위치 가능하다는 거 기억해 주세요. 즉, 나 책 읽는 거 좋아해 란 말은 영어로 I like reading books. I like reading books. 또는 I like to read books. I like to read books. 라고 모두 말할 수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나 책 읽기 시작했어 란 말도 영어로 I started reading books. I started reading books. 또는 I started to read books. I started to read books. 라고 모두 말할 수 있는 겁니다. I just finished reading your ess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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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으로 전치사 또한 뒤에 명사를 위치시켜서 전치사 플러스 명사. 의 전치사구, 즉 전명구 덩어리를 만드는데요. 문법에서는 전치사 뒤에 위치하는 명사를 전치사의 목적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전치사의 목적어 자리에는 to 부정사가 위치하지 않고 오직 동명사가 위치해야 한다는 거 꼭 기억해 주세요. 예를 들어 나를 도와줘서 고마워, 나를 도와준 것에 대해 고마워 라고 여러분이 얘기할 때는 영어로 Thank you for helping me. Thank you for helping me. 라고 해서 전치사 for 뒤에 동명사 helping me를 넣어야지 thank you for to help me 라고 얘기할 수는 없다는 거죠. 다시 한번 강조할게요. 전치사 뒤에 목적어 자리, 명사 자리에는 동명사가 위치해야지 to 부정사가 위치할 수 없다는 거 마지막으로 꼭 정리 부탁드릴게요. Well, thank you for listening to me, sir. Well, thank you for listening to me, sir. Well, thank you for listening to me, sir. Well, thank you for listening to me, sir.